아, 헷갈리는 물개식 있어? 물개식 다안 해봤다고? 그럼 이번 기회에 외워야겠네. 그런 거 가르쳐 줘 봐야 될 건데, 당연히 더 외워놔야지. 나 공개상 올렸지만 그래서 일단은 진행해보고 이게 도저히 안 되겠다고 하는 친구들 브리핑 할 거야. 진행을 해보고 좀 따라갈 수 있어서 그냥 한 번에 계속 올려도 되는 친구들 이걸 나눠주면서 조금씩 대답을 해줘야 되는 친구를 따로 볼 거거든요. 그래서 막 그래서 네가 어느 쪽 그룹에 들어가게 될지 내가 내신 진행하고 나서 한번 파악을 해보도록 합시다. 그리고 나 내신 대비 1화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 맞니? 이상아? 아 알겠어. 안국중 검찰생이 카톡방 만들어 주셨죠? 질문거리 있으면 검찰생한테 개인적으로 안녕하세요 선생님 만나서 물어보고 싶은 거 있으면 분들께 물어보시면 돼요. 알겠지? 왜또 시무룩해졌어 여기서. 하기 싫어서 벌써부터 그지? 받자마자 하기 싫어서 난리 났지 지금. 뭐라고? 뭐라고? 지금 동기가 누구? 카톡방에 이름이 그 신입생이겠지. 뭐 누군지 나도 잘 이렇게 모르겠지만. 아니면 그거 아닐까? 어머니 그 카톡이 없어가지고 어머니를 초대한 거 아닐까? 몰라. 자. 그렇지, 그렇지. 이것만 나왔다. 그거 고민해 보려고. 일단은 스케줄이까지 얘기해 보겠습니다. 지성아, 너 단어 시험 받았어? 아니요. 그 지성아, 뭐 이렇게 뿌예? 뭐가? 전에도 계속 카메라가 뿌여가지고. 아, 그랬었냐? 너 근데 뭔가 머리 색깔이 노래진 것 같다, 지성아? 까만데요. 까만데요? 뭔가 머리카락이 노란 느낌이었는데. 아, 그 화면이 뿌여서 그냥 그렇게 보이나 보다. 알겠어. 마이크 켜놓고. 네. 응. 누구야? 방송부터 지금 시작하는데. 그래도 얼마나 다행이야. 희성이는 또 나를 봐야 되는데 니들한테 할수 있잖아. 그지, 지연아? 뭐라고? 몰라? 그건 나의 선택권이 아니야, 이성아. 이건 내가 선택하는 게 아니야. 싫어? 그쵸? 아이, 좋다고 해주셔야죠, 또. 마음은 싫다라니까, 선생님 앞에서. 아이고, 무슨 일이야, 선생님. 이렇게 안 해야죠. 그러면 아마 이성이가 기말고사 때까지 나를 보는 거면, 진짜로 12월 달부터 시작, 1월 달부터 시작해서 딱 1년을 보는 거면, 10월 때까지 하면. 그러고 7월 달에 들어가서, 이제 어떻게 될지는 나도 몰라. 여름방학 시작할 때 어떻게 될지. 만약에 또 반면동이 됐는데도 당연히 나가. 그럼 운명이지. 그렇게 됐는데 내가 2학기 너신들을 한다. 그럼 그때 운명이야. 어쩔 수 없어. 그러니까 가능한 안국고를 가지 마, 혜성아. 나랑 나와 함께하는 게 힘들면. 알겠지? 아니, 확정은 아닌데. 조금 확률이 높아. 되게 싫다는 듯한 반응을 해서 약간 마상해 보려고 그러는데. 그리고 누누이 경고하지만, 안국 중에서 만년 동안 100점 나오던 친구들 안국 고 가서 점수 깨빡 진짜 많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안국 중에서 100점 나온다고 만족하시면 절대 안 돼요. 알겠지? 좀 그렇긴 해, 사실. 안국 중에 쉬운 편이라서. 그래서 안국 중에 시험에 100점 맞는 걸 포커싱을 해서 보는 게 아니라 학원에서 내주는 과제의 퀄리티를 높인다. 내가 해갈 수 있는 대답하는 질을 높인다. 학원에서 보는 데일리 테스트의 어떤 질을 높인다. 이거에 포커싱을 해서 공부를 하셔야 고등학교를 가셨을 때 문제가 안 생겨요. 그게 중요한 점이야. 됐지? 안국어가 많이 어렵냐고요? 네. 잘못 따라가. 아니 뭐 따라가는 친구도 있긴 한데 그건 이제 진짜 케바케야죠. 그대가 제일 잘하는 사람이 되면 되지. 자 시작해 보도록 합시다. 이제 마지막 진도니까 또 기운차게 마지막 특수고문 진도 먼저 처리를 해보고 시작을 해볼게요. 아시겠죠?
지성아, 교재는 있지? 네. 잘했어. 너 목요일에 영어학원 가서 보충 영상만 보고 가야 된다고 수학 때문에 양해 구했어? 아니요. 미리 양해를 구해야지. 알겠지? 너 근데 원래 정규 보충 수업 시간이 5시야? 아니요. 그러면 수학하면 같이 빠져가지고. 같이 빠져서. 근데 지금 다음 주부터가 우리는 그 30일부터 내신 시작이어가지고 내신 들어가기 전에 보충을 마무리해야 돼가지고 목요일에 어떻게든 와야 되거든? 보충 아니면 너 토요일에 얼마나 해야 나와야 되는지. 돼. 듣고 있나, 지성이? 보충 그 얼마 동안 들어야 돼요? 아마 이번 영상 길이 그렇게 길지 않아서 한 1시간에서 1시간 10분, 15분이면 될것 같은데? 여튼 그러하다. 자, 시작해보도록 하자. 특수구문의 대표주자, 누구로 시작해요? 강조라는 친구로 시작을 한다. 자, 그럼 강조, 영화에서 강조는 어떤 경우에 쓸까? 지가 강조하고 싶을 때 쓰는 거야. 지가 강조하고 싶을 때. 맞아! 영화에서 강조 언제 쓴다고? 강조하고 싶을 때.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할 때. 자, 근데 영어의 습성에 있어. 우리나라만은 한국어는 끝까지 들어봐야 돼요. 막 이런 말들이 있지. 옛날부터 한국어는 끝까지 말해줘야 돼. 왜?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 이유가 뭐야? 뒤에 가서 내용이 뒤집힐 수 있거든. 근데 영어는 그런 습성이 잘 없어요. 영어는 중요한 걸 어디에 던져라? 앞에 던져라. 그게 중요한 거야. 중요한 것을 말하고자 하는데 중요한 것을 말할 때 어디? 앞에 위치를 시키는 경우가 보편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강조의 종류를 한번 따져보자라고 하면은 첫 번째는 첨가를 해주는 강조가 있고요. 두 번째는 배열 바꾸기로 해서 강조를 해주는 경우가 있다. 자, 그럼 첨가를 해서 강조를 해주는 경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첨가를 해서. 자, 첨가해서 강조해 줄수 있는 경우 첫 번째. 제일 쉬웠던 강조. 제기대명사의 강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자, 제기대명사가 강조할 수 있는 대상은 누가 있었지? 주목보가 있었지. 문장 내 주어, 목적어, 보어로서 강조를 할 수가 있었어요. She made this spaghetti라고 이야기를 해줘도 되는데, She made this spaghetti herself! 라고 얘기를 하면 뭐야, 여기서 herself는. 우리 딸이 자기 혼자서 이 스파게티 만들었어! 막 이런 느낌이 뉘앙스가 되는 거야. 그냥, 아, 우리 딸이 스파게티 만들었어! 라고 해줘야 되는데, 스스로 만들었어! 막 엄마가 너무 신나가지고 이야기하실 때, herself 안 들어가도 되는데 지금 들어간 거지. 그럼 여기에서 강조는 누구야? 스파게티 강조가 아니라, her! 그녀가 스스로, she! 그녀가 스스로라는 얘기가 됐잖아요. 이런 식의 이제 강조가 제기대명사의 강조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는 무슨 강조가 있지? 비교급 강조도 있어. 비교급 강조를 하려면 비교급은 어떤 품사에서 시작을 한다 그랬지? 형용사나 부사에서 시작을 하니까 비교급 강조를 하려면 품사가 뭐가 돼야 돼? 부사가 되셔야 돼요. 그래서 이 비교급 강조 부사에 뭐가 있었지? 그렇지, 어머이 파스. 뭐, 이, 파, 스. 자, 요렇게 또 첨가를 해줬지? 또 뭐가 있어요? 기억이 안 나. 그치? 자꾸 뭔가 정리해서 물어보면 맨날 기억이 안 나더라. 또 뭐가 있을까? 강조 동사. 기억해? 자, 강조 동사가 있었는데 강조 동사가 뭐게? do를 활용해서 써주는 거죠. 강조동사 do를 활용해서 써주고요. 말 그대로 누구를 강조할 때 쓰는 거야? 동사를 강조할 때 쓰는 거겠지. 동사를 강조할 때. 그래서 예의 습성은 뭐였어? do, does, did로 써줄 수가 있었는데 그 뒤에 강조하고자 하는 동사를 모양을 어떻게 썼어야 되지? 그렇지. 동사에 원형을 써줘야 됐다. 공중성다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죠. 자, 이제 마지막 친구 한개더 있어요. 뭐 있지? 자, 얘는 어찌 보면 순서 배열 문제라고도 할수 있는데 단순하게 순서만 배열했다고 보기에는 애매한 구석이 있어서 저는 첨가의 강조로 볼 거예요. 뭘 첨가했을까? 이때를 첨가할 거야. 이때를 첨가할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네 번째는 뭐야? 문장 내에서 자기가 하이라이트하고 싶은 거, 강조하고 싶은 애를 강조하는데. 누구를 활용해서?
이과 대시라는 예를 활용해서. 자, 그러면 이 뜻을 마치 무엇처럼 보면 되냐면 그냥 이렇게 꺽쇠처럼 보시면 돼.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중심으로 앞뒤 괄호를 쳐준 거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여기에서 주의사항은 뭐가 있었지, 이성아? 이 강조할 수 있는 대상에는 명사나 부사나 부사구 따위가 있었죠. 물론 부사절도 되기는 해요. 그래서 오씨 깜짝이야. 뭐야? 아, 어디선지 모르는데 공이에서 자꾸 전화오고 지랄이에요? 아, 중요한 전화인가? 계속 오는 전화면 중요한 전화인가? 확인을 안 했어. 그냥 일단 모르는 번호를 잘안 받거든. 그래서 그냥 안 받고 말았지. 중요한 번호인가? 아, 나 오늘 그거 했어야 되는데 안 했구나. 관리사무소에 들렸어야 되는데 안 들렸어. 세금을 다 냈다고? 뭐라고? 세금을 알림이? 나왜 이해를 못하고 있어? 뭐라고? 세금을 안낸 이유라고? 아, 관리사무소랑 세금이랑 무슨 상관이야? 나 관리비. 아니, 우리 아파트가 아니라 나 이제 나는 부모님 집 아파트에 주차를 하고 쌤이 와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주차 비용을 이제 내야 되는 거지. 주차 비용을 내야 써야 정산을 했어야 되는데 까먹었네. 딱지가 붙어있겠지, 오늘 퇴근 나가면. 막이 친다. 자, 일단, 아, 오늘 했어야 되는데, 너 그거 왜 까먹었지? 이게 뭐냐면, 사람이 출근길이 되잖아? 그럼 뇌를 털어. 뇌를 살짝 털어버리고 뭐 하냐면, 그냥 일단 몸이 움직여. 뇌는 없어지고, 내가 이 학원 출근하기까지 어떻게 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정신차리고 도착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이걸 해야지 생각을 해놓고, 집 문을 딱 여는 순간, 없어져. 길에서 오늘 까먹었다. 변명. 자! 이따 강조 구문이랑 항상 대조해서 나오는 문제가 있었어, 수연아. 뭘까? 이거 고등 문제로도 계속 연결되는데. 모양이 되게 똑같아. 이때? 안 나, 안 나. 그거 알수 있어. 그렇지. 이때 뭐? 에? 맞아, 맞아. 아니, 네가 정답을 말하면 어떡해! 아니! 수연아, 이렇게 은근히 넘기면 안 돼. 맞아요. 이때 가주어진 주어랑 항상 비교해서 나오죠. 이걸 이렇게? 잠깐만 기다려. 가주어 진주어. 일단 여기까지 다 하고 조금 그 수연이랑 윤서를 멍 때릴 수 있는 시간에 너를 좀 필기하게 해줄게요. 이쪽 강아지야. 자, 가주어 진주어랑 가장 큰 차이점이야. 자, 그러면 요거의 차이점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 강조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댔어? 명사랑 부사구가 있다 그랬지. 그럼 여기에도 똑같이 만약에 명사랑 부사구가 있으면 헷갈리겠냐 안 헷갈리겠냐? 당연히 헷갈리겠지. 그러면 대표적으로 이 자리에는 누가 들어간다 그래서 어떤 분사가 들어가요 항상? 형용사가 있어요. 형용사. 그래서 it, 조동, 비동사, 그다음에 형용사 that 이렇게 나와 있으면 가주어 진주어의 문법일 확률이 아주 높다. 그리고 뒤에 구조가 하나 더 완전 구조. 그럼 강조형법이 일단 어떻게 생겼는데요? it be 명사 that 이렇게 나올 수가 있고 또 it be 부사 that 이렇게 나올 수가 있겠지? 됐어? 자, 요거에 따라서 뒤에 구조가 달라져요. 명사를 강조해 줬을 경우는 뒤에 구조가 어떻게 나와야 돼? 그렇지. 주어를 강조했으면 주어가 사라져 있어야 되고요. 목적어를 강조해 줬으면 목적어가 사라져 있는 구조가 나와야 돼. 됐어? 자, 그리고 또 강조할 수 있는 부사, 모든 부사가 다 강조가 될수 있는 애였나? 아니었어. 두 가지였어. 누구였지? 그렇죠. 시간의 부사구거나 장소의 부사구가 나오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부사를 강조했을 때는 뒤에 부사가 어떻게 나와야 돼? 완전 구조가 나오셔야 되죠. 됐어? 이렇게 나오셔야겠다. 이렇게. 오케이? 자, 그래서 여기에서 한 발자국만 더 나아가 봅시다. 지금 구조가 윤서야. 명사를 강조하는데 하필이면 주어나 목적어를 강조하는데, 그지? 그리고 that 뒤에 지금 주어나 목적어가 사라진 구조가 나왔대. 그럼 뭐가 생각나, 지금? 관계대명사가 생각이 나겠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 that을 대신해서 누구로 고쳐 쓰기도 해? who나 which로 고쳐서 쓰기도 합니다. 가능해요. 이렇게도 쓰기도 해.
오케이? 이게 3학년 문법이에요. 관계부사로 이렇게 강조용법을 해서 바꿔쓰고 이때 가져와진 주와 비교하는 문법들이 보통 중3 교과서에서 많이 등장을 하는 편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간이랑 장소의 부사를 강조하는 그리고 뒤는 완전구절에 뭐가 떠올라야 돼? 관계부사가 떠올라야겠지, 수연아. 그럼 관계부사 중에 누구로 대체해서 쓸 수 있을까, 뒷자리를? 말이 다 오, 시간이나 장소를 했는데 관계 부사 아니 when이라고 그렇지 나 맨 나 처음에 when을 맨이라고 들었어 오늘 조금 귀가 안 좋은 날인가 봐요 조금만 크게 해줘요 잘했어 서연이 when이나 where이라고 바꿔서 쓸 수가 있더라 됐습니까 이렇게 쓸 수 있는 게 우리가 첨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강조들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네 그럼 우리 이성이를 위해 잠깐 이렇게 다시 한번 아 여기 붙여드려야 돼요. 아 감상을 하고 계셨군요, 우리 성이. 지성아 필기했어? 아니요. 너 놀고 있었지? 놀고 있던 건 아닌데 필기 안 했는데요. 잘했어, 빨리 필기해. 아. 말했지 희성아 우리 다음 주부터 강의실 여기 아니라고 아니 2관은 아니라 1관인데 저쪽 강의실로 갈 거야 여기 부원장님이 오신대 몰라 이따가 나 그 노티스 보고 들어와야 돼 다음 주에 니는 2관이잖아 잘 가 이 옆에 또래일 줄 알아? 어 2관에서 수업해봤어? 2관이 더 좋아져야 되나? 바뀌어가지고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어? 왜? 아 진짜? 그럴 수 있지 왔다 갔다 윤서는? 2관 가봤어? 아 그게 다야 2관이 좀 어떤 느낌이냐면 되게 밝아 낯선거 없어 어 그게 좀 좋아 난 그게 좋더라고 새 건물 느낌 나다가 낙서 받으면 뭔가 조금 좀 이런 느낌이야 진짜. 지성이 잘 쓰고 있지 글씨 예쁘게. 네. 수업 다 듣고 사진 찍어 보내야 돼. 야, 갑자기 막 다급하게 펜을 이렇게 아 지금까지 안 쓰고 계셨군요. 대답을 안 한 거 보니까 들켰네요. 저요? 어. 왜 한숨 그렇게 쉬냐 수연아 왜 어 끝나고 그 제시 한번 윤선 오늘 제시냐 아니 이놈의 새끼들 둘 다 한 놈은 88 한 놈은 84 이거 누구 맘대로 여섯 개 컷이네 너 왜 다섯 개인데? 너 왜 여섯 개야? 아닌데 여섯 개를 빼고 왜 그래 그럼? 여섯 개 컷이면 여섯 개를 빼고 왜 뭐? 그러면 아 틀린 거 어. 그지? 다섯 개인데? 원래 10%야 10% 50개 부잖아 그러니까 10%면 다섯 개 희상이가 글씨를 진짜 잘 쓰거든? 느려 대신 느릴 뿐이야 이거 강의를 이제 보게 될 서연이랑 재환이 글씨 예쁘게 써 서연이도 살짝 날릴 때가 있고 재환이는 잘 쓰기는 하지 그치? 재환아 복습해야 돼 다 썼어? 어 그치 이것도 써야 돼서 또 한숨 쉬었구나 어서 써 하... 저 필통은 도대체 어디서 파는 거야 어 좀 궁금했어 애들 중에 저 필통을 저게 근데 이렇게 다 풀면 다 풀어 헤쳐지던데 그래서 좀 신기했거든 어 그치? 그러니까 얘를 뭔가 걸레짝처럼 이렇게 흔들고 놀 수가 있잖아. 그래서 좀 궁금했어.
아, 교보인 거에서 나 교보 다시 가본 아 그지 왜냐면 내가 교보를 자주 가는데 그걸 본 적이 없거든. 근데 어떤 애가 그걸 색깔별로 가지고 있는 거야. 남자애 하나가 뭔가 자꾸 올 때마다 그거랑 똑같은 색깔이 바뀌어. 그래서 오늘은 빨간색 오늘은 또 무슨 색 뭐 이거 바뀌는 거야. 신기하다 이러고 쳐다보고 있었지. 어 살짝 그거 같아. 그 옛날에 혹시 그거 알아? 미믹이라고 계단 몬스터 알아? 그 외국 애들한테 있는 괴담 이런 건데 뭔지 모르지? 이게 뭔가 뭐냐면 그 미국은 주택이 많으니까 집에 계단이 있는 집들이 있잖아. 근데 이게 나무 계단으로 된 집들은 애기들한테 어떤 공포 괴담 같은 게 있냐면 여기에 몬스터가 있는 거야. 그래서 사실 이 계단이 이렇게 입이 벌어져가지고 너를 잡아먹을 수 있어 막 이렇게 계단 입이 이렇게 벌어지네? 뭐 그런 괴담이 있대. 그거 보면 맨날 아 이거 저게 푸른다고? 이빨을 어떻게 한다고? 이빨을 껴? 껴가지고 치카치카 부리는 뭐야? 그건 뭐야? 치카치카 소리가 뭐야? 어. 괜찮아요? 어. 몇 살 때 하는 거야? 지금도 해? 그치 나도 좋아하고 있잖아. 어, 다 좋아할 거야 그거. 안 좋아하는 선생님 없겠다. 선생님 말을 해 희성아. 희성이 또 구경하고 있었어 내가 웃는 거. 맞아? 뭐라고? 방금 다섰다고? 응. 지성이 다섰지? 네. 응 잘했어. 자 다음에 배열 바꾸기 강조랑 관련된 건 뭐가 있을까? 첫 번째. 계열을 바꾸는 거. 문장의 순서가 바뀌는 거지. 누구 강조할 때? 그게 제일 처음이야? 어, 부정어 강조. 즉, 계열 바꾸기라는 건 도치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됐어? 자, 부정어 강조에는 말 그대로 누가 있어요? Not. No. 어, never 이런 대표적인 친구들도 있지만 이거 말고 또 뭐가 있었지? 하드리 또 really 또 barely 또 scarcely 또 seldom 또 little 뭐 기타 등등 여러 가지 이런 단어들을 문장 앞으로 빼낼 경우에 있어서 누가 강조돼? 부정어가 강조되고요. 부정어가 강조되면 원래 있던 순서에서 어떻게 바뀌어야 돼? 일반 동사의 경우 두더지가 주어 앞으로 튀어나가겠죠. 그 다음에 비동사는 비동사가 나가고 주어가 나오면 되고요. 그지? 그 다음에 조동사가 있던 경우 조동사가 앞으로 튀쳐나가게 되고 그 다음 중요한 거 have pp가 있던 경우 어떻게 되지? have가 튀어나가고 이렇게 PP는 뒤에 남아있게 된다. 자. 다 됐어? Scarcely. 이건 다 썼어, 희석이? 그래, 알던 거니까, 그지? 어, 이거 못 쓰면 양심이 없는 거예요, 그죠? 다 기대된다. 내신 끝나고 돌아와서 준서한테 물어봤는데 준서가 내가 원하는 대답을 몇 퍼센트나 할 수 있을지. 그거랑 수민이랑 상욱이가 얼마나 대답을 잘 할 수 있을 것인가. 시윤이도 궁금하고 유진이도 궁금하고 정민이도 궁금하지만 일단 제일 궁금한 건 우리 준서고요. 그 다음은 이제 또 침묵의 소유자 우리 수민이고요. 나머지 다 궁금하네요. 잘 살고 있을지. 시험 보고? 몰라.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나도. 이제 뭐 원장님이랑 부원장님께서 결정해 주시지 않을까? 모든 결정 권한은 원장님과 부원장님께. 됐어? 수윤이가 안 됐어 오늘은.
됐어? 알겠어. 자, 그 다음에 저 누구 강조가 있어? 보아 강조 노치가 반대로 발색도 했었지? 그래서 어떻게 나왔지? 보아가 나오고 비동사가 나오고 주어가 나와있네. 이렇게. 형용사인 주로 보어를 문장 맨 앞으로 갖다 빼고요. 비동사 나오고 주어가 뒤로 돌아가 있는 이런 강조도 있었더라. 얘랑 유사한 버전으로 대열 플러스 비동사 플러스 주어라고 하는 유도부사 구문도 기억을 해볼 수가 있겠죠. 번외로 체크해 줄게요. 유도부사 구문도. 그냥 주어 동사 딱 쓰고 끝냈으면 될 텐데 문장이 밋밋해 보일까봐 대열 같은 거 앞으로 하나 빼주고 도트 발생시키네지. 유도부사 구문도 됐으니까 자 일단 이 정도 해놓고 까먹기 전에 문장 한번 찾아보러 가볼까요? 예문은 있는 대로. 나중에 좀더 배우시게 될거 뭐가 있냐? 뭐 목적어 강조 같은 것도 있는데 목적어 강조는 뭐 도치가 발생하지 않는다 막 이런 것도 나중에 배우실 거거든요. 이게 좀 특수구문 파트가 원래 째잘째잘하게 암기해야 될게 많아서 그지 같아요. 어쩔 수가 없어요. 자, 가봅시다. 이때 강조구문 누구를 강조하고자 할때 동사를 제외하셔야 돼요. 반드시 중요한 거보다 동사를 제외한 나머지 문장의 특정 부분, 즉 명사라든지 지금 여기에서 얘네가 의미하는 건 뭐야? 주어나 목적어라는 거? 명사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명사나 부사를 강조하자 할때 이렇게 써줄 수가 있겠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뭐라 그랬어요? 사람인 경우에는 대 대신에 훈화 쓰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나 장소인 경우 각각 when이나 where 쓴댔지. 사물일 경우에는 위치 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보통은 이런 거지. June met Sarah in the park this morning. 이러면 되게 여러 가지 강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포인트가 다 나와 있어. 근데 바로 그 사라가 만났는데 계속 강조하고 싶은 건 지훈이었던 거야. 내가 그 우리 반에서 제일 잘 나가는 지훈이를 만나버렸어. 막 이런 느낌으로 얘기할 때. 자, 그 다음에 뭐 사라 목적어였으니까 강조할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기는 여기 주어 없는 구조. 이렇게 볼수 있겠지? 자, 그 다음에 페퍼파크라고 했으니까 얘가 장소라는 정보 체크하시고요. 지는 어떤 구조? 완전 구조라고 그랬지. 그 다음에 this morning이라고 하는 시간을 강조할 때 이거 주의해야 될게 뭐겠어? this morning 보고 명사라고 생각하면 망해. 그지? 얘를 명사 강조라고 생각하면 망하고요. 얘는 시간의 부사 강조다. 이렇게 보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얘도 뒤에가 무슨 구조? 완전 구조. 이렇게 해주셔야겠다. 됐지?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이제 강조 동사 주라고 해서 동사를 그냥 강조하고자 할 때. 두더지 활용하시고 동사 원형을 써주신다라고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 조동사처럼 사용되기 때문에 반드시 어떻게 뒤에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된다. 이게 체크 포인트다. 반대로 강조 동사 주는 뭐할수 있어? 당연히 생략할 수 있겠지. 그럼 생략했을 때 집어넣을 때뭘 주의해야 될까? 시제랑 인칭을 주의하셔야 돼요. 시제랑 인칭을 항상 인칭이랑 시제를 주의하셔서 적절한 모양으로 잘 돌려놓을 수 있어야겠다. 오케이? 자, 그래서 이런 거 있죠. She loves라고 해서 스위치 잘 해놓다가 이렇게 강조동사를 더즈로 쓰는 것도 잘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반대로 뒤집으세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더즈만 지워버리고 러브를 그냥 그대로. 그러면 시제, 아니, 스위치가 안 되니까 문제가 생길 수 있겠지. 오케이? 재원아, 어디까지 나가야 되는지 뒤에 보고 있지 말고 좀 수업 좀 들어라, 이좀 강아지야. 자, 명사 강조 용법 아까 설명 안한거 나왔는데, 더 베리라는 표현이 나왔네요. 더 베리 하면 뭘 떠올려야 되지? 어디서 들어본 표현이지? 그렇지. 얘는 만약에 이게 선행사 자리에 있을 경우, 더 베리가 선행사 자리에 있을 경우, 반대 누구를 꼭 써줘야 되는 경우였지? 셋을 꼭 써야 하는 경우. 더벨에 매우 하시면 망해. 그래서 더벨에 명사가 붙으면 바로 그라고 내가 이야기했었어요. 그지? 이것도 한 세네 번 반복했던 얘기야. 그지? 자, 아까 했던 것도 나왔어요. 강조용법으로 쓰인 제기대명사인데 이 강조들의 특징은 다 뭐야? 뭐할수 있어 그냥?
지워버릴 수가 있지. 어, 다 지워버릴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동사들의 특징이었다. 이 점을 꼭 명심하시고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제 부정어 강조가 나와 있는데 부정어 강조에는 그냥 뭐가 있었기에 at all 정도를 붙여주거나 그냥 부사의 포인트를 뒤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모집을 해주면 된다. 이렇게 체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not을 강조해주고자 할 때 보통 at all 붙여주는 게 제일 만만한 경우고요. endless 같은 표현은 그냥 조금도 전혀 위랑 똑같이 그냥 살펴보시면 될 것 같은데 스펠링만 조금 주의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좀 낯선 친구일 수 있으니까 암기만 조금만 더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케이? 유무사 강조까지 나온다고? 굳이 필요 없는데. 자, 여튼 What on earth? What in the world are you doing here? 너 도대체 여기서 뭐 하는 거니? 너 뭐 하는 거냐 여기서? 이걸 물어보는데 도대체 너는 막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이 또한 강조인데 얘도 그냥 부정어 강조처럼 그렇게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친구들은 아니고요. 그냥 나오시게 되시면 해석 정도만 잘 하실 수 있게 모양을 눈에 익혀놓으시고 해석을 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문제로 출제되기보다는 그대들이 모의고사 질문에 나왔을 때 해석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는 애들이에요. 알겠지? 자, 비교급 강조 혹은 최상급 강조라고 했는데 비교급 강조 누구 있다고? 제일 많이 쓰이는 어머의 파스 주의하시고 여기에서 누가 들어갈 수 없는 게 포인트? 베리가 들어갈 수 없었다. 그치? 나머지 원급이나 최상급 강조들도 부사를 한번 체크를 해보시는 건 괜찮겠으나 어떤 문제로 출제될 일은 없습니다. 해석만 하실 줄 아시면 돼요. 자, 조치가 보도록 합시다. 아까 누구 강조 조치가 나온다고 그랬어, 쌤이? 부정어 강조 조치가 제일 만만하게 나온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never, hardly, seldom, little 정도만 나왔지만 추가로 알려드렸던 친구들 단어 다 기억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뭐뭐 하고 나서야 비로소 라는 의미가 될 수 있는 only, 혹은 not only, not until 같은 친구들도 시리즈로 같이 강조를 위해서 조치가 발생하는 친구들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됐어? 자, 그래서 주더지를 활용해서 일반 동사의 강조, 조동사가 있으면 조동사 튀어나가고 완료 시제였을 경우는 have나 has, had 튀어나갈 수 있는 거 모양 그대로 나와 있죠. 아까 설명했던 파트니까 주의하시고요. 그래서 모양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거. never를 문장 맨 앞으로 강조를 했으니까 lie 앞에 두고 주더지 활용해서 같이 도치가 발생한 거 보여주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have pp의 모양으로 해서 have 튀어나와 있는 거 보이시죠? 또다시 일반 동사 나와 있으니까 누구 튀어나와 있어? 두더지 튀어나와 있으시고요. little이라고 하는 준부정어 또 있으니까 노의 일반 동사니까 do라고 하는 동사 튀어나오셨네요. 됐어? 자, 그 다음에 이거 only then, 그때서야 라는 표현 이거 주의하세요. 이거 은근히 못 찾으시는데 only then도 도치 발생시키는 강조라는 거. 자, 자동사로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일형식 동사라는 거예요. 이 친구들 대다수 일형식으로 나와 있으셨을 때 도치 발생하는 경우인데 어떤 경우냐? 시간이나 방향을 나타내는 부사구 나오셨을 경우에. 그래서 이게 또 대표적으로 누구? 유도부사구문 같이 떠올리실 수 있다. 단 대명사의 경우는 도치되지 않는다. 이게 힌트입니다. 됐어? 응, 그러니까 자동사잖아. 왜 비동사 있잖아. 응? 다른 동사들. 유도부사구문이 이 안에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괄호가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상황. 큰 부사구 도치 안에 유도부사구문이 있는 거야. 그 일종으로서. 어, 포함이 돼 있다고. 그러니까 유도부사 구문을 크게 보면 이 덩어리 안에 들어가 있는 애랑 똑같다는 게 아니라 완전히 이해했어? 안에 포괄되어 있는 그림. 니네 근데 그거 안 한다며 요즘 수학에서 집합. 아, 고등학교 가서 해? 뭐야, 교육과정에서 없어졌다 들었는데. 그래서 이런 거 있잖아. 이렇게 안에 들어가 있어서 이거랑 그다음에 이거 뭐 이런 거 막 이제 하잖아. 이렇게 반대로 돼 있는 거 이거.
뭐라고? 네. 아, 잠깐만 얘들아. 잠깐만. 지성아 잠깐 내기. 자, 오늘 실컷 했다는데 중일들 신일컵 축구 이런 거 하던데 학교에서 애들끼리 무슨 반별로 해서 반 1등이 다른 학교랑 대항전 하던데 그런 거 하지 않아? 한국은? 아, 대항전 한다던 것 같던데 그래서 뭐 대성이 뭐 자기도 뭐 대성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서 나중에 이런 식으로 붙나 봐 아니야? 그냥 지들끼리 축구하는 건가? 3학년도 그러면 신일컵을 했어? 관심 없다 그랬지? 미안해 안고건 없어요? 뭐라고? 뒤집고 싶다고? 왜? 아, 세판 뒤집기를 한다고? 너 오늘 왜 이렇게 말을 못 알아들어? 오늘 좀 이상하네? 세판 뒤집기는 뭐야? 시작하면 이쪽 팀은 이렇게 뒤집어야 되고 반대쪽 팀은 저렇게 뒤집어야 돼서 최종적으로 삐익 했을 때 누구 색깔이 더 마음에 드냐? 그걸 멱살 잡고 싸운다고? 너 원래 사람의 사소한 거에도 진심이 될 수 있고 그럴 수 있지 무슨 삐고로도 대항전 한다던데? 피고 다 관심 없지 이상아 아니 그냥 막 반끼리 이제 피고 해서 이제 뭐 몇 반이랑 몇 반이랑 붙여서 누가 올라가고 아 그래? 왜 여자는 축구 안 해? 재밌는데 괜찮은 거 뭐라고? 남자는 피고를 못한대? 왜? 아 진짜? 그것도 불공평한데 아니 그냥 섞어서 하면 되지 응. 섞어서 아파서 죽는다고. 아, 그거 맞아. 일부러 대가리 맞추는 새끼들 있어. 진짜 콧구멍 뜯어버려야 돼, 그러면. 자, 여튼 얘들아. 어, 지파, 이거 이제 나중에 배우면 유용하게 써먹을 거예요. 지성아, 어디 안 갔지? 저요? 어, 잘 듣고 있지, 지성아? 네. 필기도 예쁘게 잘하고 있지? 네. 글씨도 안 흘려 쓰고 있지? 어? 글씨 예쁘게 잘 쓰고 있지? 네. 어, 믿어? 믿진. 어, 믿어? 믿는다? 네. 네. 자, 가봅시다. 아, 이거 소도아이 구문이네요. 소도아이, 소엘마이 구문. 자, 이거 뭐냐? 앞문장에 대한 공이 이걸 도치해 놓는다고? 뭐, 그럴 수 있죠. 앞문장에 언급된 부분을 동의하실 때 쓰는 건데 이 동의가 중요한 거 쏘랑 니더에 대한 차이는 뭐였지? 긍정문이 나오시고 긍정에 대한 동의랑 부정문이 나오시고 부정에 대한 동의라는 거예요. He is very tired. 그는 매우 피곤하고요. So am I. 나도 피곤해 라는 말은 뭐야? 나도 그렇다. 나도 피곤하다 라는 거야. 나도 피곤해. 자, she doesn't like sports. 그녀는 스포츠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 Neither do I. 나도 그래라는 건 뭐야? 나도 운동을 좋아하지 않아라는 거니까 부정에 대한 동의지. 그래서 긍정에 대한 동의를 쓰느냐, 부정에 대한 동의를 쓰느냐에 따라서 neither이나 nor를 쓰느냐, so를 쓰느냐가 달라져요. 그래서 앞 문장이 긍정이었는지 부정이었는지를 잘 살펴주셔야겠다. 오케이?
여기 유도부사오만 따로 빼놨는데 위에 장소 혹은 방향과 관련된 친구로 체크하셔도 돼요. 공통적으로 얘도 뭐야? 주어가 뭐일 경우는 도치되지 않아요? 대명사일 경우는 도치되지 않는다. 대명사일 경우는 도치되지 않는다. 자, 부분부정과 전체부정 가봅시다. 부분부정 뭐였지? 전체를 하는 말과 부정어가 함께 같이 있으면 이게 뭐라 그랬어? 다 한 건 아닌데 식재 다 했니? 그랬더니 다 한 건 아니고요 랑 똑같아. 그 말은 뭐야? 완전히 안 한 것도 아니지만 100% 다 한 것도 아닌 그 사이 어딘가 99%에서 1% 사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어요 라는 의미랑 똑같지. 그래서 그들끼리 제일 잘 쓰는 부분 부정이에요. 다 했니? 다 한 건 아닌데 제일 많이 쓰죠. 그래서 그 부분 부정 생각하시면 되고요. 부분 부정을 쓰시려면 누가 같이 있어야 돼? 전체를 말하고자 하는 말과 부정어가 함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전체를 하고자 하는 말 뭐가 있다? All, every, both, always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기가 대표기는 한데 나 이거 말고도 또 누가 있어? Necessarily, 반드시 뭐뭐인 거든 아니다. 그 다음에 quiet, fully, 혹은 together 같은 친구들과 함께 체크를 잘 해주셔야겠다. 그래서 전체 분양은 문장을 전체로 부정해버리는 거니까 이거는 딱히 설명 안 하고 지나갈게요. 자, 그래서 O이라고 하는 전체를 나타내는 말이 붙어있을 때 부분 부정이 발생을 하고 both라고 하면 둘 중에 둘 다 라고 했으니까 부분 부정이 발생을 하겠다. both는 대상이 몇이라고? 둘이라고 그랬어, 두 명. 됐지? 제일 대표적인 속담. 반짝이는 것이 모두 다 금인 것은 아니다. 그럼 반짝이는 것 중에 금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어. 섞여 있어 라는 말이지. 그게 부분적인 대표예요. 오케이? 됐습니까? 이해했어? 자, 그러면 뒤에 동격으로 나가보도록 할 텐데 동격의 생략까지 있었네. 할 게 많았군. 자, 동격 가보도록 합시다. 명화에서 동격을 나타내려면 크게 몇 가지? 세 가지. 동격 세 가지 뭐 있어? 명사, 콤마, 명사. 명사, 오브, 명사. 명사, 넷, 주어, 동사.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세 가지가 제일 대표적인 동격이에요.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앞에 나오는 명사는 보통 뭐가 돼? 고유명사가 되고요. 그 고유명사에 대한 설명을 콤마로 다시 풀어서 얘기해 줍니다. 예를 들면 문장을 쓰다가 희성 이라고 썼어. 사람들이 희성이 다 알아. 모르지. 신일 중에 다니는 남자인 이라고 뒤에 설명을 써놓을 수가 있겠지. 그렇게 설명을 할 때. 자, 그 다음에 명사 오브 명사는 이 자리가 뭐가 나와야 돼? 명사 주의 형태로 나오셔야 돼요. 보통 동명사가 등장을 합니다. 동명사의 등장. 요거를 주의하셔야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마지막 대시 나와 있네요. 동격에 대해 많이 했어. 뒤에 구조 무슨 구조? 완전 구조. 자, 그리고 얘를 이퀄 관계 성립을 시켜야 되니까 대부터 끝까지를 뭐라 그랬지? 명사절 파트. 똑같이 명사 명사로 이렇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라고 했어요. 아시겠죠? 됐어? 얘기했어? 써. 기다리고 있었어? 기성이 같은 녀석. 아유, 허리야. 수현이는 외동이야? 동생? 아, 그대가 동생이라고? 위에 누가 있어? 윤서 외동이었나? 동생? 남동생? 여동생? 한 명? 안 싸워? 몇 살 차이인데? 이거 머리채 잡고 싸우시겠네. 이건 언니라고 안 하고 이제 빡치면 야라고 부르잖아. 야 이윤서 이러지 않아? 그치? 네가 감히 이러고 삐까 서툰서 뭐라 그러면 엄마 너 언니가 때려! 막 그때만 언니라고 부르고. 너무 정확했니? 그렇지. 평소에는 야 이윤석 이거 내가 쓴다 뭐 이러다가
그래서 괜히 승질내면 막 엄마는 동생 편만 자꾸 들어주고 그럴 수 있죠. 하지만 난 여동생이 없다는 거. 나에겐 엄마 아들만 두 명이 있다는 거. 난 내가 그랬어. 내 남동생들이 내 옷을 뺏어 입었단 말이야 원래. 그래가지고 그걸로 맨날 지랄지랄을 했었지. 그렇게 막 치마를 뺏어 입진 않았고요. 쌤이 옛날에 되게 박시한 맨투맨 이런 거 입는 거 되게 좋아했어. 그래서 이제 맨투맨 이제 지들이 보기에도 괜찮으면 이제 조용히 새벽하는 거였지. 그럴 수 있지. 네, 죽여버릴 거야. 철현이 오빠는 안 써? 이제 싸움이 안 되지. 어, 그치, 체급이 안 되지, 그치, 그치. 아, 그러네. 맞아, 맞아. 1학년 3학년 붙었어. 네가 윤서 동생이니? 그래가지고 괜히 동생도 승질내고 막. 그치? 그래서 아, 학교에서 어떻게 하고 다니길래 선생님들이 나만 보면 언니 이름 얘기해. 막 이러고 승질내잖아요. 너무 정확했니? 난 막내 난 6살 차인데. 나 바로 아래 있는 우리 엄마 아들이랑 4살 차이야. 하지만 사이도 좋지 않아. 이건 사바사야, 사바사. 사람 사이, 사람. 세 살이니까 그냥 학교 안 다니니까 괜찮겠네. 초등학교 때? 초등학교 때는 원래 좀 싸우는 거지. 윤성이는? 동생이랑 안 싸우냐? 아, 그냥 네가 동생이 까불어서 그냥 꺼져. 그냥 그러고 말지. 아니야? 아, 둘이 성격이 비슷해? 아, 극과 극이야? 아, 난 동생이 막 이러지 않아? 뭐라고? 아, 오히려 네가 나와 있어? 뭐야, 극과 극이라면 그럼 한 새끼는 돌아다니고 한 새끼는 짜져 있어야 되는데 둘 다 짜져 있으면 어떡해. 그럴 수 있지. 부딪힐 일이 없으면 싸울 일이 없죠, 그죠? 자, 예문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보통 콤마를 찍을 경우는 누가 나와요? 고유명사가 등장을 해요. 사람들이 처음 들었을 때 뭔지 모르는 거. 라 도르마티나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대들이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지. 도르마티나라고 하면 뭔지 모르니까 저 스페인어를 다시 한번 풀어서 해주는 설명을 뒤에 써주겠지. 그러니까 고유명사라고도 하는데 외국어가 나오는 경우도 많아요. 외국어. 외국어. 오케이? 자, 채팅. 아, 요거 조금 중요하긴, 아니,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냥, 아, 이건 학교 문법에 나오진 않으니까 그냥 읽어보고 가세요. 동격인데 사람 이름으로 뒤에 설명을 해서 풀어주는 경우는 한말을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게 반대로 섞여 있으면 쓸 수 있어. 예를 들면 지호를 먼저 쓰고요. My boyfriend. 요 순서면 쓸 수 있어. 무슨 말인지 이해했어? 뒤쪽에서 풀어서 설명해줘야 되는 대상이 고유명사면 콤마를 쓰지 않는다는 거야.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여기 동격의 5분은 왜? 아, 제 아래는 없구나. 동격의 접속사다 같은 경우는 앞에 누가 나와요? 추상명사가 등장을 한다. 그리고 뒤쪽에는 무슨 구조? 완전구조. 라는 사실을 항상 주의를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됐지? 그 다음에 동격의 오브라고 해서 나와있는데 동격의 오브 누구? 뒤쪽에 명사를 보통 들고 오시는데 명사를 들고 오시는데 그치? The City of 서울 하면 서울의 시가 아니라 서울시겠죠 그냥. 이런 것들 주의하세요. 명사 외는 혹은 명사구라고 체크를 해볼 수도 있을 것 같다. 명사구.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는 거 아까 말했지. 5부 뒤에 명사 9가 나오게 될 경우 누굴 제일 많이 써? 동명사를 제일 많이 쓰고요. 이 자리에 수부정사는 당연히 전치사 뒤니까 못 들어가겠지. 그래서 그거 기억하시면 된다. 그리고 당연히 9랑 저기는 왔다 갔다 치환이 가능한 개념이잖아요. 자, 사라져 있는 접속사 찾을 때는 뭐다? 주절의 주어의 확률이 제일 높겠다. 해석상으로 찾아보시면. 다음은 이거 그냥 형용사정문법으로 보면 되니까 이거 굳이 이거 외우지 마. 그냥 이거는 외우지 않으시고 그냥 암기 그냥 읽어만 보세요. 암기하지 마시고 필요 없는 설명입니다. 자,
제일 많이 나오는 생략 가봅시다. 영화에서 제일 싫어하는 거 뭐라 그랬어? 동일어구가 반복되는 거 되게 싫어한댔지. 그래서 문맥상 이해가 가능할 때, 그래서 동일어구, 동일 단어의 생략으로 인해서 뭐가 제일 먼저 발생해? 병렬구도가 제일 많이 발생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었고요. 그다음 비교급이 나오게 될 때에도 뒤에 동일구도, 동일 단어가 생략이 많이 가능하다 그랬지? 자, 대부정사 추 같은 경우 뭐예요? 뒤에 원래는 투부정사라서 내용을 똑같이 다 써야 되는데 귀찮으니까 투만 남기고 지우는 거라고 해서 뒤에 이제 그걸 대부정사라고 우리는 불러주더라 하니, 그래서 대부정사 추라는 개념 3학년 때 나오고요. 보통은 스페셜 레슨들에 끼어들어가 있을 확률이 좀 높습니다. 자, 그 다음에 대동사의 개념도 앞에 나오는 뭘 번복하는 게 싫어서 동사를 똑같이 또 써주는 게 싫어서 쟤도 두더지 잘 써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마치 얘는 누구랑 되게 비슷해? 분사구문이랑 되게 비슷한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분사구문이랑 비슷하게. 그래서 주어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 분사구문의 being이랑 having been이랑 많이 했으니까 얘기 다 안 할게요. 우리 많이 했었어, 그지? 얘를 왜 생략에 묶어놓고 지랄이야? 자, 그 다음에 옷감대랑 주격관계대명사 플러스 비동사의 생략도 나왔네요. 이건 좀 신기하긴 한데 여튼 얘 생략 가능한 거 많이 했었고, 그 다음 접속사 대신데 무슨 접속사? 명사절 접속사야.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명사절 접속사 대신 생략. 저희는 여기에는 보어절이랑 목적어절이라 했잖아요. 헷갈리실 거예요. 목적어절이 대표적이고요. 보어절은 생략을 잘 하지 않습니다. 원칙적으로 잘 안 해요. 자, 그 다음에 또 누구랑 누구를 생략할 수 있다? 관계, 부사 또는 선행사를 생략한다는데 이건 언제? 대표 선행사의 경우 생략을 할 수 있고요. The way랑 how는 함께 쓸 수 없으니까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하는 것도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이지. 그래서 길게 나와 있는 거 더 많이 안 보고 갈게요. 자, 근데 제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생략은. 요구, 주장, 제안, 충고, 명령, 동사들 나와 있으면 보통 미래동사라고 부르는 경우도 많이 있는데 이 미래동사가 나오게 됐을 경우에 뒤쪽 대뒤에 should를 생략할 수 있어요. 단! should의 흔적이 남아있는 걸로 취급하여 반드시 동사 원형을 써주셔야 됩니다. 당위성 전달인지 아닌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사실 전달인지 당위성 전달인지. 당위성이라는 거 당연히 네가 그렇게 하셔야 해요. 그대는 그렇게 해야만 해요. 누군가 어떤 동작을 한 것 만들어주는 건지 그걸 보셔야 돼. 아, 걔가 그냥 버스 탔어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얘는 버스를 타야만 해. 그러니까 누군가 당위성이라는 건 누군가 동작을 하게 만든다는 거야. 오케이? 됐어요? 예문에 보시면 뭐라고 돼 있어? 그녀에게 버스를 타라고 권했다 라고 나왔지. 그러면 그녀가 버스를 타게끔 행동을 만들어낸 거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내가 이 제안을 수락하다, 나라는 사람이 제안을 수락하다라는 동작을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얘도 당위성 전달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다. 당위성 전달. 다시 한번 쉽게 말하면 뭐라 그랬지? 대절의 주어가 동사하게 하는 거. 결국 포인트는 하게 하다라는 해석이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가 중요합니다. 이거 고등 내신 들어가셔서 꽤 중요하고 꽤 많이 나오는 친구야. 알아놓으시는 게 좋을 거야. 됐니? 이거 어디서 했지? 올슴랭크 77에서 설명했었나? 하지 않았냐? 기억이 안 나요? 여기저기서 수업을 하니까. 하여튼 뭔가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잘 안 나요. 자, 마지막에서. 아니, 이것까지 해야 된다고? 이건 별로 하기가 싫어 보이더라. 자, 이런 거 감탄문에서 주어 동사 생략되는 거 이런 거 안 해도 되시나? 그지? 아, 이런 거 설명을 하기가 싫네요. 자, 그래서 나머지 문제를 우리 시간이 남아서 지금 빠르게 체크를 해볼 건데 이전 시간 거 어디 갔어? 여깄다. 자, 이전 시간 거 답지랑 지금 거 답지를 같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이전 거 답지 먼저 드릴 테니까 이전 거 채점해 보시고요. 지성아. 네.
그대는 지금 저거 하셔야 돼요. 그, 너 문제 안 풀었던 거 지금 풀어보셔야 돼요, 아저씨. 앞뒤 출력해 줄게요. 깜짝이야. 사탕이지? 뭐라고? 아니, 있지. 사탕 먹어, 먹어. 먹어도 돼. 무슨 사탕이야? 오! 오! 먹을래, 잠깐만. 같이 경찰서님께 말씀드려가지고 숙제 해올 수 있게. 숙제 해. 숙제 해오라고. 이거요? 응. 뭘 안 해. 당연히 해야지. 해. 뭐? 데일리? 데일리도 쌤이 알아서 처리할게. 걱정하지 말고. 아이 또 알면서 그래.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는 거야. 원래 사람이 그렇게 풀어지는 거야. 그러면 안 돼. 5월 20일이지. 지성이 맞지. 지성아 빨리 해서 나한테 사진을 찍어서 보내줘야 된다잉. 지성! 뭘요? 아니 미친 사람 뭐 오늘 숙제였던 거 이거 원래 다 풀려 있어야 돼. 아 여기 봐요. 여기가 풀려 있어야 되잖아요. 몇 쪽이에요? 아 58페이지. 아 아하 풀 게 너무 많은데요. 자, 챕터 시작. 여기 다 장사탕 오 무서운데? 지성아 너 여기 손도 안 댔지? 네. 정상한데 지금? 오 똑같은 곳에서 세 번 전화 왔어. 뭐지? 인터넷에 한번 쳐볼까? 02851 4258 텔레마케팅 광고로 8번 이상 신고 여론조사로 확인됩니다. 미친 사람들인가? 응. 카페. 왜? 내? 아니 내 김이가 죽고 그대만 지금 꼬리 날까? 뭐래 사람이야? 수지! 어이씨! 언제부터 라이트가 꼬리였어? 나? 어. 아니 안 그래.
아니야 왜곡된 기억이야 빨리 해임마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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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포켓몬에 진짜 피그킹이라는 포켓몬이 있었어. 피그킹. 돼지 포켓몬이 있냐 해서 몰라 그랬더니 돼지킹이라는 게 있대. 어, 그딴 건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랬지. 애들이 있대. 그래서 없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애들이 다른 얘기가 아 돼지킹이 아니라 피그킹이라고 그러더라고. 그래서 결론은 날 닮은 포켓몬을 찾는데 피그킹을 찾았어 이 새끼들. 죽여버릴 거야. 뭐? 아니, 진짜 닮았냐고? 그냥 돼지야. 이렇게 생겼어. 이걸로 찾아볼게. 응. 뭐라고? 아 그랬어? 피그킹. 피그킹. 이렇게 생겼어. 이제 이렇게. 아 얘가 지나가기 전이야? 지나 전 킹밖에 생겼는데? 피그점프 아 얘 많이 떠? 아 포켓몬고 처음 나왔을 때만 잠깐 하고 지금은 하지 않아서 모르겠네요 아 엥? 잠깐만 아니야 채점하고 있어 빨리 채점해 빨리 채점하라 나 확인 제대로 했는데 6시 왜? 나 5시 반이라고 냈다고 잠깐만 잠깐만 갈게 너 친구가 잘못 보냈다고? 응? 아니 나 6시까지로 갔는데 응? 저 카톡방에 6시까지로 공지했습니다 어, 가. 간다. 아, 질문 아니야? 여기 있어. 어, 아, 잠깐만. 6시인데, 나 6시까지라 했는데. 저, 뭐지? 나 6시까지라고 공지했지? 세상아. 시간표 대신. 뭐 왜 뭔데 그치 왜냐면 나 특별히 사람이니까 기상은 어디까지 풀었냐? 말해요? 응, 어디까지 풀었어? 지금 첫 페이지 하고 있는데 어서 해
그래서 다음 주까지 리스닝 계속 하는 거 알지? 꼭 해줘. 너 원래 지금 첨삭해야 하는 시간인 거 알지? 우리 지성이 내말 늠름하는데 취미가 들렸구나. 네, 갈게요. 가만히 보고. 엄밀히 말하면 사실 틀린 것 같지는 아니지. 너무 그런 느낌이야. 외국인이 한국어 하는 느낌으로 봤을 때 이거를 틀렸다고 보기에는 우리는 그렇게 막아졌어. 이런 표현이 되게 많지. 조금 그런 게 있어. 외국인이 보기에는 아무도 그런 표현을 쓰지 않던데 뭔가 문화 소개가 존재할 것 같은 느낌이지. 그러니까 애기들이 영어 처음 배우기 시작할 때 쓰는 느낌이거든. 그래서 쓰지 않는 보통은 그냥 뭔가 하는 사람들한테 수식이 되는 거 차라리 ING로 수식시켜 보는 거야.
그러면 나는 아이유가라고 은는이가 이제 뭐 사실 한국어 문제인데 은는이가 맞지? 나는을 붙잖아. 보통 주절을 해당하는 메인은 은는을 붙이고요. 동사자 안에 들어가 있는 이가 붙여요. 그러면 만약에 그대로 한 것처럼 하면 아이유가 오늘 무엇을 부르지 못한다라고 해서 이게 한국어 써있어. 이해했어? 다시 주어의 문을 조사가 뭐라고 읽어? 오늘 이거 원래 이렇게 그냥 통으로 읽어보지. 근데 사실 차이가 있는 거야. 근데 달라. 얘는 얘가 주동적이에요. 얘가 종목절이에요. 그렇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잖아. 안개 문장. 너 안개 문장 배우지 않았어? 너 안개 안개 문장을 체크하셔야 돼. 안기문장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모형식보다는 한국어로 따지면 언니를 말하면 다시 풀었었을 때 안기문장보다도 될 수 있어. 모형식이 나온 것 자체가 원래는 삼형식에서 선생이 됐어야 될 모형식으로 집어넣는 거거든. 그러니까 절에서 두 개념으로 됩니다. 치환식품 먹거든요, 사실은. 안기문장이야. 여기까지 안 하는 거죠. 신이랑 이런 단어까지 집어넣는 거 됐고. 지성! 네. 어디까지 했어? 이제 두 페이지째요. 이제 두 페이지째요. 너 오늘 이거 끝나고 놀지 말고 그거 다 해서 보내야 돼. 네. 뭘 애야? 그럼 나 단어 시험도 봐야 되잖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뭐? 네. 네. 뭘 내야 자꾸? 얘네 치킨 먹고 싶어졌어. 춥네. 너 데일리도 넘겨줄 테니까 데일리도 풀어. 네. 네 하고 안 풀 거지? 어. 아니요. 왜? 왜 불렀어? 질문 있어? 아니, 갈 거야? 잠깐만, 뒤에만 조금만 더 채점하고 있어. 갈게. 금방 갈게. 아, 이거 한글 왜 이렇게 읽고 지랄이야? 깨져? 한글 왜 깨져? 야, 뭐가 컨트롤 Q였나? 뭐였지? 뭐가 P였나? 왜 안 되니? 이상한데? 아이씨! 저기가 그래. 지성아 이따 줄게. 뭐야? 그러면 그 오구절을 깨워야 돼. 내셔서 쓰면 어색스러운 문제도 제시한 게 어색스러워서 그냥 틀리겠어. 그거 지금 주어다 되는 거. 그러니까 대시를 쓰면 만약에 강조용법으로 볼 수가 있지. 그러면 너무 잘하는 거. 나는 잘한 걸 입었어. 하루 내 잠깐 그리고 사과를 이렇게 입었어. 어색스러워서 틀리겠어. 왜 안 될까? 왜 이거 뭐야? 왜? 아, 지성이 단어 시험 너무 불쳐.
알싸. 아니 좀 단어장 진짜 집에서 그렇게 자꾸 어려워. 됐어? 이번 이거 친구 묻지 말라고. 너 왜 지원말에 생긴 건지 알지? 3개씩 뻔뻔해지고 있어요. 이찬이 좋아. 아 뭐라고? 어 고사. 튜튜. 튜튜는 뭐예요? 어쩌고 근데 두는 뭐 모르겠는데. 나 하고 싶은 거 하면 어디서 딱 보는 거지? 우리 생각이 하고 싶은 거 있겠지. 무엇을 해당하고 있다. 그거 뭐. 아니 거기 못 봐. 어떻게 봐야지. 수는 뒤에 뭘 들고 다니는지. 그건
중요한 점은 고등을 대비를 하고 싶으시면 반드시 뭘할줄 알아야 된다. 근거를 진짜 꼭 찾으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법상 옳은 걸 고르시 이런 문제 나오죠. 그러면 왜 옳고 왜 틀렸는지를 설명을 할 수 있는 힘을 꼭 기르셔야 돼요. 한 문장 한 문장에서. 그러려면 뭘 해야 돼? 문제에서 내가 뭘 요구를 당하고 있는지를 아셔야겠지. 내가 문제를 풀 때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지를 아셔야 되는데 그냥 답만 맞추려고 그냥 뭐 맞았다 야, 기분 좋다 하고 넘어가는 게 습관화 되잖아요. 나중에 그게 다 구멍이 될 거예요. 그게 다 발목이 돼요. 아시겠죠? 항상 주의하시고 그런 거에서 낚이지 않게 하시고요. 윤서랑 사장님은 그동안 선생님이랑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업하시느라 수고가 아주 많으셨고요. 아주 아주 많으셨고요.